안녕하십니까. 푸티지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 특집. 왜요? 오늘은 약간 좀 너무 무슨 경매하는 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 오늘은 자, 뭐죠? 자, 화이트벅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클래식 세계에서 여름 신발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신발이 바로 화이트벅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컨텐츠는 작년에도 좀 준비를 한번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화이트벅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화이트박스가 뭔가요? 화이트벅스는 말 그대로 그 벅스킨이라 그러죠. 사슴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벅스킨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구두를 만드는 가죽 중에서 제일 좋다고 이제 여겨지는 거는 카프스킨. 어린 소의 가죽을 가장 고급 구두를 만들 때는 카프스킨을 쓰는데 이런 캐주얼한 구두들 조금 더 저렴한 종류의 가죽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벅스킨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벅스킨을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일단 사슴 개체에서 가죽을 얻어내기 자체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물론 지금도 먹긴 먹죠. 이게 음식으로 고기로 사용되는 가죽들은 그러니까 사용되는 동물의 가죽은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품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는 하는데 사실은 뭐 사슴고기를 막 쉽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벅스킨은 거의 사용하는 거는 많이 이제 눈에 띄진 않고요. 근데 과거에는 그 벅스킨을 써서 만든 신발이었다고 해요. 사실 이게 스웨이드가 아니라 누벅으로 만드는 것이 뭐 기본이었어요. 화이트벅스는 누벅하고 스웨이드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웨이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죽의 매질매질한 가죽의 안쪽 면입니다. 이게 가죽의 안쪽 면은 자연스럽게 기모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스웨이드고, 누벅, 우리나라 말로 뭐 세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맨지맨지랑 가죽 면을 긁어서 기모를 만들어낸 게 세무입니다. 보통 화이트벅스는 그래서 이런 그 누벅 스킨으로 많이 만들었었죠. 이게 전형적인 화이트벅스였죠. 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 신발이 아주 전형적인 화이트벅스의 생김새를 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발등에 아무 장식이 없는 민자 플레인토 아일렛. 바닥은 브릭 솔이라고 그래서 벽돌 색깔, 이런 고무창, 전형적인 어떤 화이트벅스의 사양이에요. 근데 이 형태의 화이트벅스는 1930년도 정도부터 출현을 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영국에서 남자들이 스포티한 차림에 신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이런 대학교에서 그 운동부들이 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갈때그 관람객들이 스포츠 자켓을 입고 그런 차림에 신고서 구경을 하러 갔다 그래요. 그 스포츠 게임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운동화인 거지, 결국은. 그지? 그렇죠. 요즘으로 하얀색 말하면. 그 화이트 스니커즈의 그런 용도와 정확하게 일치한 게 아니었나? 그때는 사실은 운동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렇죠. 사실 화이트벅스가 이제 정착되고 꽃을 피운 거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1950년대에서 60년대 남성 캐주얼 패션의 가장 황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50, 60년대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해요. 네. 사실 미국의 50, 60년대가 남성 복식사에 끼친 영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사실은 그때의 많은 그 미국 남자들이 입던 유행들이 지금도 클래식으로 남아서 많은 영향을 끼치죠. 맞아요. 일단 화이트벅스의 착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화이트벅스 특히 이 모델을 딱 떠올리면 어떤 착장이 떠오르세요? 시어서커죠. 뭐 그렇죠. 그냥 화이트벅스랑 찰떡은 일단 시어서커. 거의 뭐 세트죠, 세트. 세트죠. 네. 네. 그건 말 그대로 그런 드레스 코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단의 그런 이렇게 그 높낮이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청량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여름 이제 의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게 이제 이런 포멀하게 양복을 입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더우니까 그런 시어서커 소재를 미국의 이제 그런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입었다고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차림이 있어요. 시어서커는 입고 이제 니트 타입 메고 하얀색 셔츠 입고, 그다음에 이제 양말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양말을 뭐
그런 파스텔톤 핑크색이나 노란색이나 뭐 요런 양말을 딱 신어주는 게 또 요 시어서커의 화이트벅스 신는 어떤 드레스코드. 저 같은 경우는 시어서커 아이템을 어쨌든 걸칠 때는 꼭 화이트벅스를 신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왜냐면 시어서커는 대부분 색이 하늘색, 하얀색 조합이니까 이게 되게 하늘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되게 중간에 옅은 하늘색처럼 보이거든요, 멀리서 보면은. 너무 허하니까 신발을 진한 걸 신으면 갑자기 좀 이게 너무 분리가 되어 보이거든요. 맞추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브라운도 잘 안 어울려요, 사실은 생각보다. 톤으로 맞추다 보면 결국 하얀색 신발이 제일 잘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아이템을 위든 아래든 하나가 들어가면 신발은 무조건 이거를 신게 되지 않나? 뭐 혹은 이게 아니면은 뭐 하얀색 그런 캔버스 운동화? 이걸 오늘 화이트벅스를 주제로 삼은 거는 이게 지금 와서 새롭게 그런 여름철에 신을 만한 그런 구두 혹은 운동화보다 조금 더 좀 멋있는 좀 더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신발을 찾고 있다면 화이트벅스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사실 끄집어냈습니다. 저희 뭐 예전에 빅과장님이랑 또 소개했었던 맨 앤 스타일이라는 책의 저자인 마이클 코긴스도 데이비드 코긴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데이비드 코긴스도 오늘은 이름을 바꾸시네요. 네, 화이트벅스가 아주 활용도가 높은 신발로 되게 강추를 하잖아요. 심지어 표지에 있는 이미지가 화이트벅스고 개인적인 스타일링으로는 시어서커보다는 그런 베이지 계열 네, 그런 수트, 면 수트에 많이 신고요. 이제 브라운 계열이나 라이트 브라운 계열 로퍼나 그런 뭐 스웨이드 로퍼나 이런 거보다 이거를 딱 신으면은 훨씬 더 스포티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마음속으로 소년이 된 것 같고, 좀 더 나는 좀 활발한 캐릭터인 것 같고. 뷰! 너무 뷰. 기분 나쁜데? 또 운동하실지? 근데 운동화는 뭔가 그런 그 아무리 이게 그 면수트가 아무리 좀 패턴이나 이런 게 캐주얼해도 운동화는 왠지 모르게 좀 너무 만들어낸 이미지 같은 게 오히려 그런 제이크루의 이미지랄까? 뉴욕의 그런 이제 멋을 부리는 깔롱 부리는 남자애들이 꼭 하고 다니는 느낌? 그거는 또 좀 그게 좋진 않더라고요. 화이트벅스도 깔롱은 깔롱 아닙니까? 이거 완전 깔롱이죠. 근데 얘는 그 제 기준에는 뭔가 딱 이제 그 거울에 비춰보면 그래도 뭔가 구두를 신은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를 유지시켜줬던 명맥을 유지시켜줬던 거는 아무래도 랄프 로렌. 예, 룩북이나 스타일링 화보 같은 데는 이 여름철 착장에는 화이트벅을 빼놓지 않고요. 이거는 또 하나 좀 재밌는 스토리인데 지금은 없어진 도산공원 앞에 랄프 로렌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을 앞두고 있을 때 한국의 그 랄프 로렌 VMD 팀이 본사에서 왔어요. 오픈을 위해서 분주하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화이트벅스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찾아왔던 게 유니페어로 찾아왔어요. 스태프들이 화이트벅스를 사고 싶다. 근데 마침 그때 마나킹 발이 너무 키가 마나킹 180 넘으니까 신발 발도 크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이즈가 없어서 판매를 못한 적이 있어요. 좀 안타깝죠. 네네. 근데 어쨌든 랄프 로렌에서 계속해서 여전히 만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시키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네, 프레피에 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진짜 필수 아이템이죠. 화이트벅은 네.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이게 그냥 하얀 운동화를 대체한다는 생각으로 신으면 되게 편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이제 화이트 운동화보다는 한 단계 약간 포멀한 약간 업그레이드된 고급스러운 왜냐면 아무래도 가죽 소재니까 네, 그런 아이템으로 활용을 하시면 사실은 이게 청바지에도 되게 이쁘고 잘 어울리고 그럼요. 네. 사실 뭐 네이비 수트 이런 데 네이비 수트 입고 사실 신어도 멋있어요. 네, 멋있죠. 뭐 좀 파란 기운이 많이 도는 코튼 수트 입고 네, 뭐 맨발에 백삭스 신고 화이트벅스 싹 신어주면 이것도 되게 청량해 보이고 멋있죠. 그리고 예전 그런 미국 자료 같은 거 보면 여름에 이런 그 그레이스트인데 그 뭐라 그러지 모헤어 이런 까슬까슬한 그 네. 울로 된 짜임으로 네. 돼 있는 회색 수트 같은데도 매치를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것도 네, 되게 여름 차림으로 멋있어요. 연한 지금 제가 네. 입은 것 같은 컬러에 네, 약간 미디움 라이트 그레이 수트에
화이트박서를 또 신으면 여름 착장으로 또 그만한 게 없다. 사실은 이 옆에 있는 것들은 화이트박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 화이트박스는 그 알든 제품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화이트박스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요 모델은 이제 기본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 여름마다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화이트박스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유니페어 시작해서부터는 계속 화이트박스를 매해 오더를 하긴 했습니다. 계속 매해마다 보여드리고 있고 뭐 브랜드도 바꿔서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장사는 잘 안 됐지. 예, 뭐 여태까지도 그렇게 막 너무 잘 팔리거나 인기가 좋은 종류의 구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도 있고 제가 안 하면 없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앞에 있는 게 다 알든인데 왜 알든만 가지고 나왔냐면 그동안 만들던 이렇게 하얀색 구두를 만들던 회사들이 하얀색 구두를 거의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안 만들려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되게 미국스러운 되게 원형에 가까운 화이트박을 만들어내는 구두 회사가 지금 거의 없어지긴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정말 카프 스웨이드입니다. 정말 질이 좋은 하얀색 스웨이드인데 이거를 그래도 알드는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 이 화이트박스만 있으면 이제 심심하니까 왜냐면 어떤 분들은 뭐 이미 또 신고 있고 또 다른 거를 좀 이제 다른 여름 구두가 뭐가 좋을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른 버전의 구두에 화이트박 이제 컬러웨이를 적용을 한 거죠. 네, 테슬로프 형태로 만든다든지 롱잉을 한다든지 아메리칸 롱잉. 네. 뭐 요런 구두 같은 경우는 피티어모에서 신고 다녔을 때 정말 그 모든 세계인들의 그런 칭찬을 받은. 네. 아, 이건 처음 봤거든. 네. 네, 롱잉으로 화이트박 만드는 경우 거의 없긴 해요. 네. 네. 이게 화이트 스웨이드를 공장에서 이거 다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미싱으로 이렇게. 네네네. 네. 하고 이런 뭐 스티치 같은 경우 사실 이거 다 손으로 이렇게 꿰매는 거거든요. 이 화이트 스웨이드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든다는 게 사실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서. 네.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보통 모든 브랜드들이 화이트 신발을 안 만듭니다. 왜냐면 얘는 만드는 과정에서 때가 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까다롭고 불량률이 높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화이트박스 얘기를 하고 추천을 해드리면서도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든을 사시라고 하기에는 또 이게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 국내에서 저희가 또 추천을 해보려고 다른 브랜드 찾아봤더니 잘 없더라고요. 하는 데가. 그리고 이게 한동안 좀 잠깐 복각이 되다가 지금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워크오버라는 또 되게 전설적인 화이트박 전문 브랜드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미국 브랜드인데 네. 그게 지금은 또 좀 없어진 찾아보기 그렇죠?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워크오버는 뭐 브랜드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거를 이제 그 복각해서 되살려서 몇 번 트라이를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그게 이제 명맥이 잘 안 이어지고 제가 본 것만 한 두 번 정도 복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화이트박스 하면은 역사적으로 되게 워크오버가 굉장히 유명했던 브랜드입니다. 네, 가격도 뭐 적당했었던 것 같고 네. 사실은 이렇게 스포티하게 신는 구두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것보다는 좀 그쵸? 저는 사기 편안한 화이트박스가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알든 버전은 이런 모양이나 뭐 피팅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역시 신어본 것 중에 제일 좋더라.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면서 만드는 신발이 결국은 알든의 화이트박스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실제로 메이드 인 USA이기도 하고 퀄리티가 제일 좋죠. 그쵸? 화이트박스에서는. 네. 또 화이트박스를 권해드리면 부담스러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메인테인 케어거든요. 케어 부담스럽잖아요. 하해가지고 부담스럽죠. 네. 사실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맨헤스타일에서 데이비 코긴스 형님이 말했죠. 그냥 신어라. 그냥 신어라. 그냥. 저도 좀 주로 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냥 물건은 쓰는 거다. 예, 물건은 소비해야 됩니다. 화이트박스 신다 보면 이거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막 그럼요. 걷다 보면 막 까맣게 이렇게 막. 예? 자기 발에도 체이니까. 그러면 막 사실은 물건 아끼는 사람들은 마음이 막 되게 쓰리거든요 볼 때마다. 근데 개의치 말고 그냥 신어라.
그게 더 멋있다. 좀 신으시다 보면 어차피 이 하얀색 자체가 얘도 사실은 미세하게 보면 약간 누렇거든요. 야 이게 누래지거든요. 이 하얀색 스웨이드가 또는 누벅이. 그러면서 때를 타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화이트웍스의 때는 자연스럽게 멋있다 라고 생각하고 즐겨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게 케어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 스웨이드 케어 저희가 뭐 계속 전에도 찍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전용 지우개로 지우시고 브러쉬를 해주시면 색이 안 들어가 있는 브러쉬 그러니까 구두를 닦는 걸로 이제 건드리시면 색이 입혀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 전용 브러쉬가 하나 있으면 그게 그냥 꼭 스웨이드 브러쉬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 구두 브러쉬면은 이게 다 이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게 잘 털려 나갑니다. 그러면 또 되게 앞에 고와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너무 하얀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분필을 그냥 바르시면 돼요. 그림 그리듯이. 뭐 제일 편한 거는 초크 파우더라고 분필을 잘게 이제 분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주머니로 만든 것들도 있긴 있는데 그건 시중에서 막 사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어려우니까. 네. 그거보다는 그냥 분필로 이렇게 칠하고 또 브러쉬랑 툭툭 털고 이러면은 조금 더 하얀 걸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 원래 예전에 뭐 50, 60년대에도 화이트벅스를 그냥 운동화처럼 신었기 때문에 이거를 오래 그냥 매일 신으면 결국에는 더러워져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러면 신발이 누리끼리 해지거나 아니면 약간 회색빛처럼 때가 타서 다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죠? 네, 더티벅스. 네, 화이트벅스가 오래돼서 그냥 좀 지저분해진 모습을 이제 더러워졌다 그래서 더티벅스라고 부르는데 뭐 그거를 더 즐기면서 신는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근데 또 그게 이제 그런 모습이 또 다른 매력 또 하나의 매력으로 보여져서 이제 베이지 아주 옅은 베이지색 스웨이드나 그레이색 스웨이드로 아예 이 벅스 구두를 만들어서 아예 더티벅스라고 해서 판매를 또 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티벅스라 그러면 베이지색 그렇죠. 똑같은 사양의 약간 베이지 네, 베이지색 스웨이드를 사용한 거를 더티벅스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더티벅스는 오히려 메이커들에서 꽤 만들어요. 왜냐면 그 정도 색깔은 생산하기에 좀 덜 까다롭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마 화이트벅스를 신는 남성의 인구가 무지막지하게 줄은 것 같아. 많이 줄었죠. 안 신으니까 외국 브랜드들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고집을 갖고 계속 소량이지만 계속 매해마다 매해 소개를 계속 꾸준히 해드리니까 그래도 이 화이트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 특히 올해 들어서 조금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유행 어딘가에서 유행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아재라서 잘 그런 걸 모르겠고 네, 뭐 아무나 우리 주변 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니까 네, 사실은 뭐 주변 분들은 거의 다 한 번씩은 신으셨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전 방송에도 계속 말씀드린 좀 더 젊은 분들 이제 우리의 패션 꿈나무들이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되게 사고 싶어하는 그런 막 메시지도 받고 아 그래?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좋은 움직임이네요. 네, 저는 바람직하네. 네, 여름에는 역시 이 화이트벅스를 만한 게 없지 않나. 이거를 꼭 구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여름철에 그 하얀색 신발에 대한 조금 역할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꼭 이제 신지 않으셔도 이런 좀 더 얌전한 완전히 뭐 반팔 반바지 아니고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그레이 수트나 이런데 되게 하얀색으로만 된 그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캐즈 챔피언 같은 운동화의 모양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뭐 제퍼셀 하얀색도 되게 예쁜 것 같고 그런 이제 여름철 신발에 이런 하얀색의 느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어렵지 않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신으셔라. 네. 웬만한 착장에 진짜 웬만하면 어울립니다. 오늘도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